뭐야 이거? 무슨 소리야 이거? 야, 진짜 이게 뭐야? 뭐예요? 우와, 이게 뭐야? 아, 핸드폰? 예? 와, 이거 왜 뭐야 이거? 어? 6년 전인 게 이게? 와, 람보르기니야. 와, 아, 이런 차를 본 적 있어야지. 모두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 차. 바로 세계 자동차 역사상 가장 작은 경차인 1955년식 BMW 2세타. 야, 차 길이가 팔로 안 올 수도 있겠는데요? 2m가 제가 안 되는 거. 2m가 안 될 것 같은.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단 3대 있다. 3대나 아, 있어요? 슈퍼카는 네. 타기 쉬워도 사실 그렇죠, 주변에 차... 친구 중에 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. 예. 이런 차는 진짜 타기 힘들어. 지금 끌고 있는 거야? 어, 저 뭐야? 큰일 나. 큰일이네요. 다시 들려주세요. 어? 어, 들린다, 들려. 지금 카톡쇼가 아니고 여러분 차력쇼를 주고 있습니다. 야. 저 이런 사람이에요. 이 차는 뭔가요? 이게 BMW. 아, 진짜 예쁘다. 아. 왠지 그 미국 영화에 그 대부나 이런 영화에 마피아들이 타고 나타나면 아, 아 여기서 막 총 쏘고 이런 예 그 영화가 생각나요. 총 쏘고 김영래 씨가 아들이고 막 V8 엔진을 탑재한 4도어 럭셔리 세단으로 당시 가장 빠른 리무진으로 통했다. 그러면 이 차는 그럼 오래됐으니까 좀 싸겠어요. 이거 한 대만 사면 싸죠. 구할 수가 없어요. 이 차는 오래될수록 더 값이 올라가는 골격품이잖아. 왜 지문을 내고 그래요? 아니, 여기서 어디 그깟 지문이 없나? 아, 여기 눈으로만 봐야죠. 그러니까. 기본이죠. 아, 그래요? 촌스럽게 꼭 손대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눈으로만 보세요. 이런 걸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. 여기 휴관 가면 항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. 있잖아요. 이런 거 눈으로만 봐야 돼요. 근데 50년대 도 차가 디자인이 참 이쁘게 만들었네요. 아니, 이 디자인 그대로 다시 나오면 안 돼요? 이렇게 예쁜데? 그러니까 이런 거 참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해가지고 나 나오면 살 거야 하는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. 저 살 거예요. 저 살 거예요. 나오는 차 있어요. 약속. 일본의 미츠오카라고. 아, 있지. 얼만데요? 한 1억 하죠. 한 1억 하면은 나중에 살게요. 와, 얘도 뭐야? 얘도 오픈카인데요? 이것도 예전 클래식카예요. 오픈카. 그렇죠. 야, 이쁘다. 1934년.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차를 탔다는 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만 탔겠죠? 그죠? 34년. 그럼요. 예. 그때 자동차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거기다가 이렇게 오픈카를 탄다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는 주로 귀족. 이렇게 이동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귀족들. 지표가 예술인데요? 제비 같아요, 제비. 제비? 제비. 저는 이게 검정색이라가지고 약간 배트맨 카. 이런 거 아, 진짜로 배트맨 차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 라인이, 예. 라인이야. 아, 이거.